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시페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사심 역사 컨텐츠 이외에도 제가 사심 역사 컨텐츠는 주로 제 방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심 역사 컨텐츠 이외에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좀 지리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이제 지태지리지 뭐 이런 컨텐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사심 역사 답사 컨텐츠도 좀 다시 하고 했었는데, 원래는 올해부터 이 지태지리지하고 사심 역사 답사 컨텐츠를 좀 포함을 해서, 원래는 제가 올해부터 좀 야외 답사 컨텐츠를 좀 늘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전반기 하나도 못했어요. 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올해 답사 컨텐츠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반기 동안. 그래서 후반기에도 이게 만약에 컨텐츠를 묻어둘 수만도 없잖아요. 물론 이게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예, 이게 언제까지 이 컨텐츠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지금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일단 답사를 나왔기 때문에, 예,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나 좀 의식을 좀 하고 있어요. 진짜 저 가방도 없이 지금 요 보조 배터리만 꽂고 나왔어요. 셀카만 꽂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 앞으로 좀 답사 컨텐츠를 먼 곳은 좀 가기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일단 가까운 곳부터 좀 먼저 한번 다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메인 컨텐츠는 아니긴 한데, 일단은 시작을 바로 여기 아파트 단지 사이에 가옥이 있는, 네, 정구중 가옥에 왔어요. 네, 동네예요. 동네 근처인데, 네, 동네 근처라고 하기엔 또 고갯길이 있고, 네, 여기가 좀 약간 그런 동네예요. 네,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7호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집인데, 현재까지 이 집이 뭐그 무너지지 않았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걸 길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단이 좀 다르대요. 뭐 여기는 이제 집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행랑채 니은자형이고 안채가 기역자형. 그래서 앞마당이 그렇게 미음자형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구중 가옥 검색을 하면 그래도 뭐냐 문화재청인가 뭐 그런 데서 등록은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냥 정보는 간단해요. 뭐이 정구중 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구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 역사 인물의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역사적으로 오래된 집이라서 이렇게 민속자료 17호가 됐다. 그래서 지방민속자료 17호, 네,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네요. 서울특별시에서 등록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여기 이제 아파트 입구인데 이 옆에 또 가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봐. 네, 어차피 나도 여기 동네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 건너편, 사실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1단지, 2단지거든요. 여기가 그 2단지인데, 그 옆에다가 약간 이 정구중 가옥의 이 모양을 좀 그냥 비슷하게 모조로 만들어 놨나 봐요. 이쪽 뭐 니은자형, 기역자형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그냥 대충 뭐 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바리게이트 쳐져 있으니 여기서만 찍는 걸로.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더큰 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인가 봐요. 뭐 지금은 다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단지 내 카페는 지금은 영업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혹석이라서 제가 일부러 좀 촬영을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지금 19시가 좀 넘었는데 운영 시간이 18시까지라고. 그래서 뭐 여기 입주민들은 뭐 RF 카드로 결제를 하고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 같고, 사실 뭐 일반적으로 뭐 여기 뭐 음료 가격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도 뭐 이용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가 여기가 이제 아파트 정문이 아닌데 이런 가옥 카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한 21시까지는 열어두더라고요. 저도 여기 동네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오늘 그냥 되게 조용하게 뭐 다른 사람들 잘 안 들리게끔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 안에가 이렇게 카페인가 봐요. 그냥 나중에 제가 이 아파트 사는 뭐 아는 사람하고 뭐 만날 일 있으면 뭐 여기서나 미팅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럴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맛보기 컨텐츠였던 정구중 가옥을 촬영을 마치고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오늘 메인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이제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펼치러 가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 요 안에 이렇게 카페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고갯길이에요. 참 이게 동네가 고갯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 이 아파트 정문 쪽은 이제 주민센터 새롭게 만들고 막 거기는 원래 언덕이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언덕을 좀 깎았는데도, 아 물론 완전 평탄하게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 집안에 구조 문제도 있었고 안에 뭐가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더 깎을 순 없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이 동네는 언덕길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언덕을 내려와가지고 그 토정 이지암의 동상이 있는 사거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토정 이지암 사거리인데, 네, 이지암 동상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놨죠. 이지암 동상에 마스크를 씌워놓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직에 유명하게 나가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여기 마포 강변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았던 뭐 그런 사람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어릴 때 부모님이 다들 일찍 죽고 뭐 이제 서경덕의 제자였다고 해요. 서경덕의 제자였고, 근데 이제 성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시 조선 중기의 과거 제도에 의하면 성리학 아니면 네 과거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성리학이 과거 합격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학문이기는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성리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나중에 뭐 포천하고 아산에서 현감을 지내긴 했는데 이제 재임 중에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토정 비결하고 토정 유거가 저서라고 하는데, 토정 유거는 이지암이 죽은 다음에 뭐 지인이나 제자들이 기록을 모아서 뭐 편찬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 토정 비결은 16세기의 학자인데 19세기에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토정 비결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뭐 제가 연구할 생각은 없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원래 이게 마스크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지암 동상에 네, 이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네, 누가 씌운 건지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저 위에까지 가서 마스크를 씌웠을 정도면 최소 동 주민센터 관리 직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토정이 아무래도 이제 그 현감으로 재직을 하는 동안은 이게 민간인들 구휼 사업을 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일반 백성들의 동상을 이렇게 따로 제작을 했네요. 뭐 활동 재현? 뭐 비안수금 받아가라고. 네, 어쨌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반상이 이제 뭐 실학의 선구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로 이 토정의 조카가 임진왜란 직전에 영의정을 했었던 이산해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이산해가 그 당시 영의정에서 잘리죠. 그 다음에 그 이산해의 사위가 이제 오성과 한음에서 한음을 맡고 있는 그 이덕형인데, 그 이덕형을 이산해에게 사위로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토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장소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곳은요, 이제 뭐 토정의 집터였다고 해가지고, 근데 집터에 집은 없어요. 집은 안 남아있고, 여기 이제 그 아파트는 훨씬 전에 지어졌는데, 그 영모비를 만들었죠. 영모비를 만들어서 나름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건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가 있는데, 좀 그 토정 자신이 뭐 이제 백성들한테 구휼은 되게 많이 해줬는데, 본인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고 해요. 글쎄, 그래서 내가 잘 못 사는 건가?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저도 여기 동네 주민이라서. 네, 동네 비아바라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가 그 어쩌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 뭐 괜찮아요. 저 아파트 주민이라서 괜찮아. 그래서 오늘은 네, 정구중 가옥을 인트로로 간 다음에 이제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얘기를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냥 사실 그렇게 유명한 학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좀 그냥 토정비결하고 묶여가지고 유명해졌다고. 근데 관직에는 뭔가 유명한 자리는 없었는데, 인맥은 되게 훌륭해요. 서경덕 제자고, 그리고 이산해가 조카고, 그 이산해의 사위가 이덕형이고. 네, 어쨌든 인맥은 꽤 좋았는데, 네, 관직 욕심은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뭐 실학의 선구자로 유명해져서, 뭐 이제 북학에를 쓴 박재가라든지, 뭐 목민심서를 쓴 다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언급을 했다고는 해요. 예, 네. 물론 이제 토정비결하고 이 사람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그냥 학계의 얘기라고는 하는데, 뭐 제가 학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도 제가 뭐 토정비결을 제가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몰라, 토정비결을 공부를 하면 뭐 제 유튜브 채널이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왠지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향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우리 집 근처 지역, 뭐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뭐 좀 짤막하게 촬영할 곳이 좀 있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좀 그냥 짤막짤막하게 한번 좀 촬영을 해볼게요. 네, 이게 지태지리제 컨텐츠를 언제까지 죽여놓을 순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답사 컨텐츠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로라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